네, 주방용품의 세계 판매 1등 테팔입니다. 그 테팔에서 6월 출시된 최신 상품 옵티믹스 초고속 블렌더 롯데 단독의 생방송으로 고객님을 이른 아침 건강의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문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청민입니다. 아니, 신상이 네. 나왔어요. 너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테팔에서 네. 신상이 나왔는데요. 세계 주방용품 세계 판매 1등입니다. 네. 1등입니다. 네. 테팔 그 위에 브랜드가 없다라는 얘기를 감히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최신상이 나왔어요. 그럼 6월 최신상이고요. 지금 테팔이란 두 글자만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셔도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블렌더가 딱 나올 겁니다. 네. 자, 주방의 용품의 면가 테팔 10년 AS 보장 약속 드리면서 최종 혜택가 테팔이에요. 테팔은 저렴한 브랜드가 절대로 아니죠. 자, 블렌더입니다. 13만 9천 원대, 네. 월 가격 2만 원대, 무이자택 무조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자, 방송이 끝나고 나면 아예 이 조건 불가능합니다. 8월 중 단 한 번 생방송, 다음 방송이 미정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 방송 지키세요. 왜냐면, 저희 론칭 방송 딱 한 번 진행했는데요. 네, 네. 그때도 없었던, Made in France의 제품이 네.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테팔 정품 3종 다 드릴 겁니다, 고객님. 네. 일단 예뻐요. 일단 예쁘고, 심플 그 자체, 작동 네. 방법이 너무 쉬워요. 지금 보시면 네. 수동과, 수동과 자동을 같이 해보실 수 있겠고요. 네. 자동 버튼도 딱 지금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냥 네. 여기 조그다이얼 식으로 돼서, 네.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면, 작동 방법 그냥 끝이고요. 네. 자, 파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테팔 하면 세계 판매 1등의 주방 용품 브랜드, 그죠? 네.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칼날부터 일단 다르고요. 거기다가 위생적으로 내열 유리를 썼다라는 거. 네. 자, 심지어는 강합니다. 빠릅니다. 네. 1200W 네. 초간편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까지 전부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아마 사용하시면서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고. 자, 그러면 네. 가장 중요한 보여드릴게요. 파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께서 많이 보셨던 그런 블렌더. 그러니까 뭐 가격대가 뭐 4,50만 원 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 테팔에 이 함께 하시는 이 모델은 네. 옵티믹스라는 네임이 붙어요. 옵티라는 게 최적화된 이런 뜻이거든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딱딱한 것들 지금 이게 건표구인데요. 네. 이게 건표가 한번 이제 건조를 하면 네. 고객님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단단해집니다. 한번 그렇죠. 들려주시죠. 이거 보세요. 저희가 이거 건표고. 네. 소리. 네, 이 소리. 그렇죠. 이걸 지금 가를게요, 이거를. 이렇게 단단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분쇄를 잘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이게 지금 펄스하고 자동, 네. 수동 모드로 같이 해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순식간에 빨리 정리가 되죠. 아니,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가루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이게 형체가 없어졌을 정도로 빠르게 회전이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1200W의 강력한 모터로 네. 분쇄를 해드려요. 더더군다나 좀 전에 보셨던 그 칼날의 기술력이죠. 그쵸. 파워 엘릭스라고 하는 이런 테팔이 갖고 있는 칼날의 기술력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통은 보겠니? 우리가 분쇄를 하면 밑에만 남아있거나 위에만 떠다니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안쪽에서 제로의 순환력이 네. 빠르게 움직이죠. 칼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6종 칼날입니다. 앞쪽에 네. 보시면 살짝 콤비처럼 생겨있는 이런 칼날이 6종으로 네. 되어있기 때문에 재료들이 들어갔을 때 놓치는 그렇죠. 게 아니라 칼날이 촥촥촥 잡아 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식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물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분쇄가 된 상태라 이야, 이게 저희가 매번 뚜껑을 열 때마다 이렇게 분진이 올라옵니다. 오메. 지금 보이세요? 근데 좀 전에 넣었던 그렇게 단단했던 그런 건표고가 지금 보시면 말 그대로 우리가 선식처럼 나오듯이 밀가루처럼 아니 미숫가루처럼 이렇게 탁탁탁 누르면 이렇게 자국이 날 정도로 이거 요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거 요거였잖아요. 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로 어머 그래서 지금 보셨던 아 블렌더는 잘 갈려야지라고 하는 부분 슈가 파우더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디곱게 잘 나옵니다. 근데 네. 지금 가격대가 13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이 믿겨지지 않으실 테고 더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격이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안쪽에 용기가 과연 뭔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뭐냐면 내열유리입니다. 그러니까 내열유리 자체가 냄새배임이나 색배임 이런 거에 훨씬 덜한데 스크래치도 덜하고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이런 뭐 비트라든지 아니면 당근 이런 것들은 냄새 하는 것밖에 안 넣네요, 지금? 그렇죠. 네. 여기에다가 김치 양념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강황가루, 네. 여기에다가 뭐라 그럴까?
요거 뭐 생각의 마늘. 네. 여기에다가 냄새 배임은 뭐냐면 이게 멸치액젓이에요. 어머. 지금 아마 보시는 시청하시는 연령대가 한 50대 정도 되실 텐데 네.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 겁니다. 뭐 믹서기 1, 2년 쓴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들어가서 내가 양념을 만들고 나서 얼마나 잘 갈려 나오면서도 용기 자체가 냄새 배임이나 색 배임이 없다는 거.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빨간 그 신선한 빨강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네. 냄새가 배거나 혹은 물이 들어서 맞아요. 얘는 양념용의 전용 컨테이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테팔에서 네. 그걸 놓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저희 양념을 만들었어요. 네. 양념을 앞쪽에 부을 겁니다. 이렇게 부어내고요. 우선은 잘 갈린 걸 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여러 가지 양념들이 너무나 곱디곱게 잘 갈려있죠. 너무 잘 갈렸다 진짜. 그럼 여기에서 고객님 바로 세척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양념들을 쭉 한번 세척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냄새 배임이나 색 배임 이런 것들이 좀 덜하면서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그렇지. 거잖아요. 중요하죠. 그게. 그렇죠. 그게 지금 미생이니까. 또, 맞아요. 그죠? 여기에 이 테팔 옵티는 보시면 칼날이 너무나 쉽게 분리가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 빼시면 완전 순식간에. 분리. 그렇죠. 네. 칼날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손이 그냥 쑥쑥 들어갈 정도로. 어메, 좋다. 남자 손이.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보시면 깨끗하다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너무 깨끗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기서 빠지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그렇죠. 이런 실리콘 고무 안쪽에 전부 다 음식이 배일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까지 깨끗하게 그냥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맞아요. 자, 또 중요한 게 네. 테팔에서 왜 내열을 사용을 했는가. 얘도 사실은 되게 좋았었단 말이죠. 네. 근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닦아도 뿌예요. 그렇죠. 안쪽에 타이트하게 좀 잡아주세요, 감독님. 얘가 전부 다 스크래치인 거예요. 그렇죠. 스크래치 사이에 뭐가 껴요? 음식이 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열 요리로 네.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이렇게 예. 설거지 하시고 나셔서 내가 매번 쓸 때마다 정말 새 제품처럼 써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하면서 야 내가 여기다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냄새 배임이나 색 배임 덜하게 뿐만 네. 아니라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과체들이 있습니다만 네. 껍질째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런 것들을 잘 갈아서 마시는 것만큼 내가 섭취를 하는데 용이한 부분은 없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과일 같은 경우 에는 우리가 껍질을 잘 왜 토마토도 껍질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포도 같은 경우에 씨앗이 있어요. 그렇죠. 샐러리의 경우에는 섬유질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블렌더의 파워가 좋지 않고서는 입에 턱턱턱턱 걸리는 그렇죠. 구조가 되게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모타 힘만 좋다고 아니면 칼날만 예리하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같이 배합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궁합이 잘 맞아요. 네. 지금 보시면 이거 적채인데 아니 적채가 양배추. 양배추도 이게 생입니다. 네. 넣고 이건 뭐냐면 이게 마예요. 끈적끈적한. 그러니까 이 마 자체를 어머님들이 보통 어떻게 이거 그냥 강판에다가 막 이제 갈아서 드시잖아요. 힘들어요 그거. 어려워요. 마시기 어려워요. 네. 그렇죠? 여기에다가 저희가 잣도 한번 넣어보고 네. 여기다 한번 꿀도 넣어보고 꿀도. 그렇죠. 여기에다가 얼음과 물려. 한번 쫙 한번 넣어보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음료든 상관이 없다는 거. 네. 왜? 냄새 배임이나 색 배임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안쪽에 쭉 넣어주시고 순식간에 빠르게 갈리는 거 수동으로 그냥 쭉 한번 돌려주시면 빠르게 좀 전에 그 마 있죠? 생마가 네. 순식간에 싹 갈려 나옵니다. 아니 마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은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점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강판으로 아무리 네. 간다고 해도 그게 쫀쫀쫀하게 달라붙기도 하고 이런 블렌더에 잘못 넣게 되면 네. 그 주변에 다 달라붙어서 안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안쪽에 보세요 고객님. 네. 회오리 치고 있어요. 이게 고객님 빠른 회전력과 더불어서 힘이 좋아요. 네. 1200W 우리가 보통 뭐 지금은 마력이란 표현을 안 쓰는데 1마력을 환산을 할 때 보통 한 750W 정도.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이 칼날 한번 더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여기가 빵칼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근데 요것 자체가 우리가 껍질이 질긴 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질긴 것들을 잘라주는 역할을 해요. 네. 위아래에서 볼텍스 빠르게 회오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회전력이 좋습니다. 재료의 회전력. 그래서 순식간에 빠르게 갈아드리는데요. 그렇죠. 이 정도만 갈아볼게요. 이 정도만 갈아보고 얼마나 잘 갈렸는지 확인을 시켜드릴 텐데 그냥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네. 우유 같아요. 그렇죠. 그냥 우유 같아요. 맹우유 같아요. 마가 들어갔어요. 네. 잣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양배추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게 우유 같아요. 드셔도 돼요. 네. 네 한번 드셔보세요. 건강상도 식후경이라고 드시면 사실이죠. 이게 건강 챙기는 거예요. 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만은 어떠세요? 일부러 제가 다 마셨어요. 왜냐면 네. 여기를 좀 보여주세요, 감독님. 컵이 깨끗해요. 네. 깨끗해요. 갈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컵이 깨끗해요. 진짜 우유를 마시고 나. 어머, 네. 근데 이 끝에
제 입 안에서 도는 이 향이요. 그렇죠. 양배추가 어. 왜 사실은 어찌 보면 되게 떨떡한데. 어. 향긋합니다. 어, 제가 뭐하고 있었냐면 고객님 이거 네. 주스를 살짝 따라봤습니다. 어, 되게 맛있다 이거. 정말 알갱이 없이 잘 갈리는가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했을 때 우리가 아, 이 정도 갈리면 블렌더로서 합격점. 맞아요. 그러니까 옵티믹스는 말 그대로 고객님들이 쓰시기 너무나 괜찮은 것이 네. 써보시면 야 이거 정말 가격 대비 사양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집에서도 그 환경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똑같아요. 예. 자 상품평을 보시면 와 태팔 역시 너무 네. 잘 만드네 하는 칭찬들 진짜 많고요. 그렇습니다. 태팔 덕분에 아침상이 네. 가벼워졌습니다. 태팔 덕분에 건강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네. 8월 단 한 번 이 조건으로 생방송을 펼쳐드리겠습니다. 자 고객님 다음 방송 생방송 미정이에요. 네. 런칭 방송 때도 없었던 메이드 인 프랑스 태팔 네. 정품이 네. 2종이 더 들어왔어요. 맞아요. 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 네. 일단 블렌더 가져가십니다. 그렇습니다. 멀티팩까지 함께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 네.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과일 슬러시 같은 거 너무너무 잘 먹을 거고요. 그렇죠. 태팔 정품에 어. 네. 그래픽 펜과 함께 네. 저희 지금 이 프라이팬까지 같이 드립니다. 어. 단 조건은 방송에서만 네. 지금 태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대가 네. 저렴하죠. 블렌더 시장을 이렇게 천평정하기 위해서 13만 원대로 네. 월 2만 원대로 이런 혜택에 이런 블렌더 안 나옵니다. 오늘 태팔에서 아주 가감 없이 너무나 멋진 블렌더를 소개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네. 8월 단 한 번의 조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태팔 정품 3종 기회 꼭 잡으세요.